안녕하세요. 상아이모입니다. 보름찰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자님께서 신청해 주셨는데요. 보름찰밥의 간을 딱 맞게 잘 맞추는 걸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찰밥은 이미 작년에 올린 영상이 있지만 오늘은 그 간을 정확하게 맞추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밤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대추, 잡곡을 많이 넣으시잖아요. 이렇게 혼합살이 있으시면 이런 거 하시면 다른 거 없이도 찹쌀과 이것만 섞어도 찰밥이 가능하거든요. 찰수수를 지금 3분의 1컵 정도 준비했고요. 콩은 이렇게 팥 반 종이컵과 그리고 요거 약콩입니다. 검정콩 하셔도 되고요. 요거는 좀 자잘한 약콩입니다. 팥은 찬물에는 불려지지 않거든요. 뜨거운 물에 불려지니까 요거는 조금 이따가 불리도록 하고요. 자, 이 약콩은요 이렇게 씻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려놓으시면 됩니다. 물을 넉넉하게 넣어서 이렇게 불려놓으시면 되는데요. 한 4시간 정도 지나면 됩니다. 저는 보통 이런 거 불리는 거 할 때는 저녁에 이제 자기 전에 많이 불리거든요. 그럼 아침 돼서 나와보면 다 불려져 있습니다. 밤은 껍질을 깎을 거고요. 대추는 실을 발라놓을 겁니다. 그리고는 이 찹쌀을 준비하는데요. 수수 반 종이컵 넣고요. 그리고 저는 혼합 잡곡살 종이컵 하나 넣고요. 그리고 찹쌀을 이렇게 한 컵 반 정도 하겠습니다. 제가 밥솥이 작거든요. 그래서 이 작은 밥솥에 밥을 앉히기 위해서 저는 이만큼만 준비하겠습니다. 전기 압력 밥솥에 할 거거든요. 그래서 팥을 먼저 다 불려놓고요. 나중에 마지막에 밥을 앉히기 30분 전에 불리겠습니다. 물에 씻어준 다음에 끓는 물에다 이렇게 넣어줍니다. 지금 한번 살짝 끓고 있잖아요. 그러면 불을 꺼주면 됩니다. 이렇게 놔두면은 저절로 다 불려질 때까지 놔두시면 돼요. 뚜껑을 덮어놓겠습니다. 몇 시간 후면 불려져 있는데요. 저는 하룻밤을 지났거든요. 근데 이렇게 팥이 다 불려졌습니다. 이거는 아니고 그냥 불려진 거기 때문에 생콩입니다. 국물은 버리고 팥만 할 거거든요. 팥이 소화가 좀 안 되시는 분들은 이 국물을 버리시는 게 좋아요. 이것만 할게요. 살을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요. 좀 불려 놓겠습니다. 압력밥솥에 하실 경우에는 한 30분 아니면은 일반 밥솥 사용하실 경우에는 1시간 정도 불려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잡곡 때문에 불리는 거거든요. 이 잡곡 속에 현미살이 좀 들어있어서 이렇게 불려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걸 해야 되거든요. 살이 불려지는 동안에요. 이렇게 씻은 대추를요. 실을 빼주는데요. 보통 이런 식으로 돌려 깎기 하면서 실을 빼주면 됩니다. 여기 만약에 딱딱해진 거는 물에 살짝 적셔서 랩에 싸서 전자레인지 살짝 한 1분만 돌리면 말랑해집니다. 잘게 한 3등분 정도로 이렇게 3등분 내주시면 됩니다. 또 밤을 깎아야 되거든요. 밤은 좀 깎기가 원래 힘들잖아요. 칼로 겉껍질을 이렇게 깎은 다음에요. 그리고 속껍질을 이렇게 깎아주면 됩니다. 이게 통째로 하면 너무 크거든요. 크기에 따라서 밤이 작으면 2등분, 크면은 뭐 한 3, 4등분까지 내주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2등분 내주겠습니다. 요즘 밤이 비싸기도 할 때지만요. 맛있을 때거든요. 겨울 내에 숙성이 돼서 많이 달아진 때입니다. 여기 생밤이 요즘 참 맛있습니다. 생밤 ASMR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너무 달고 맛있습니다. 이거 중간에 드시지 마세요. 아무래도 자꾸 먹다가는 밥에 넣을 거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요. 한 3개 먹었습니다. 찰밥에 들어갈 소금 간을 한번 맞춰볼게요. 물이 지금 요게 500ml거든요. 생수병 작은 거 하나입니다. 여기다 소금을 넣는데요. 반 스푼만 넣으시든지요. 깎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이렇게 탁탁탁 털어서 편편하게요. 이렇게 한 스푼 넣으시든지. 이렇게 편편하게 한 스푼 넣으시면 6g 아니면 그냥 이렇게 폭 반 스푼만 뜨시면 5g입니다. 이런 차이 있거든요. 근데 한 5, 6g 정도만 넣으시면 되거든요. 폭 떠서 이렇게 5g 만들겠습니다. 잘 넣고요. 그리고 설탕을 넣는데요. 설탕을 물론 싫어하시는 분은 안 넣으셔도 되지만 또 설탕을 넣으면 왜 찰밥을 맨밥으로 드셔도 아주 맛있을 정도의 간이 되거든요. 근데 설탕은 깎지 마시고 이렇게 듬뿍 떠서요. 이렇게 한 3스푼 이렇게 한 3스푼 넣어도 이게 밥이 뭐 되게 달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맛이 좀 담백해요. 팥 같은 거, 콩 같은 거 씹으실 때도 조금 더 담백하고 그러면은 맨입으로 드셔도 아주 맛있는 간이 딱 맞는
물이 됩니다. 준비하겠습니다. 30분 불려진 쌀을요. 검정콩 불린 거를 너무 많이 넣으면 밥이 까매집니다. 저는 한 두 스푼만 넣겠습니다. 또 뜨거운 물에 불려진 팥입니다. 이것도 팥도 한 네 스푼 넣겠습니다. 콩은 얼마든지 넣었다 뺐다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소금, 설탕을 넣은 물이죠. 이거를 넣겠습니다. 다 넣으실 필요는 없거든요. 물은 조금 남겨서 버리셔도 돼요. 저는 이 정도 넣거든요. 이게 압력밥솥이니까. 이게 만약에요, 일반 밥솥이면 물을 다 넣으셔야 됩니다. 근데 압력밥솥일 경우에는 물을 조금 줄이셔도 돼요. 또 더군다나 이렇게 불려진 살은 물을 조금 줄이셔도 됩니다. 저는 조금 물을 줄였고요. 남는 거는 버리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물은 조절하시면 얼마든지 물을 쓰시면 돼요. 이렇게 밥이 많으면 이걸 물을 더 타서 하시면 되고요. 밥물을 맞추신 다음에 이걸 넣으시면 됩니다. 불려진 살이니 백미 치사로 하시면 돼요. 굳이 작곡 기능 안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쿠쿠입니다. 불려진 살은 일반 밥솥에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백미 계속으로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불리지 않는 잡곡이나 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잡곡 기능 누르시면 됩니다. 참기름 넣고 뚜껑 열고요. 몇 번만 뒤적거리면 여기 살짝 숨이 죽거든요. 그러면 무를 넣고 같이 끓이시면 돼요. 이렇게 몇 번만 이렇게 뒤적거려 줍니다. 그러면 여기 숨이 반 정도 줄거든요. 이렇게 숨이 많이 죽으면은 무 채썰 넣는 거를 넣고요. 자, 무 콩나물 볶음입니다. 물을 붓고요. 자, 국물 좋아하시면 많이 넣어도 되는데 저는 짜작하게 부었습니다. 자, 이거 익히시면 돼요. 그냥 조금만 넣겠습니다. 색깔 내기 위해서. 많이 넣으면 까매져서 안 되고요. 이제 소금 간 하는데요. 저는 참치액이 있어서 참치액을 한 스푼만 쓸게요. 만약에 참치액 없으시면 맛소금이나 아니면 집에서 쓰시는 조미료 같은 거 있으면 쓰시면 돼요. 연두 같은 거요. 그런 거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훨씬 더 감칠맛 나서 이제 아이들이나 다 잘 먹어요. 자, 나물을 볶을 때는 이렇게 식용유와 참기름을 이렇게 반반 섞은 다음에요. 마늘을 쓰실 분은 여기 지금 쓰시면 되는데요. 저는 오늘 보름나물 만능 양념장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마늘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능 양념장을 쓸 거기 때문에 오늘은 마늘 따로 쓰지 않고요. 여기 이대로 볶아서 만능 양념장만 넣겠습니다. 이제 보름나물 볶는 편에 보시면 만능 양념장 있거든요. 그거 하나로 이렇게 다 볶으시면 돼요. 보름나물은 다 이거 하나로 다 볶으셔도 됩니다. 이제 마늘 양념장을 이렇게 얹어서 간을 맞추시면 돼요. 통깨나 깨소금은 나중에 마지막에 뿌려주시면 됩니다. 불을 끈 다음에 저는 깨소금을 좀 넣어줄게요. 고사리도 피나물과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볶다가 이렇게 마늘장 넣고 다시 볶으시면 돼요. 간을 맞추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깨소금이나 통깨 좀 뿌려주면 돼요. 이제 마늘 양념장으로 뭐 다른 나물들 다 됩니다. 이렇게 다 됐습니다. 자, 깨소금이나 통깨 넣으시면 돼요. 다 됐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찰밥이 다 됐거든요. 이제 골고루 저어주면 돼요. 요거를 밥솥이 전 작아서 밥을 조금 안쳤는데요. 만약에 밥을 많이 안치시게 되면 그 설탕과 소금물을 또 더 많이 만들어서 또 넣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가 나물은 이렇게 고사리 나물, 냉이, 치나물, 그리고 봄동, 콩나물, 무인데요. 나물은요, 뭐든지 활용하시든지 아니면 가까이서 구할 수 있는 걸로 바꾸시면 돼요. 꼭 이대로 안 하셔도 되고요. 시금치도 괜찮고요. 또 동초나물, 겨울초 있죠. 겨울초나물, 요즘 나물 많거든요. 근데 깻잎나물도 괜찮고 뭐든지 호박나물도 괜찮고 고사리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저는 사실은 여기에 다 집에 이제 다 있는 거 저희 시골에서 이제 형님이 다 주신 거라서 있었고요. 저는 여기서
콩나물만 샀습니다. 국물도 같이 콩나물 국물에는 항상 이렇게 깨소금을 조금 얹어주시고요. 저는 오늘 견과류를 볶았습니다. 견과류 반찬까지 해서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또 시위 부모님한테나 아니면 자녀분한테 담아서 갖다 주시면 돼요. 오늘 이 정도 하면은 한 4인분 정도 됩니다. 자, 이렇게 맛있는 보름찰밥 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물로 갖고 가셔도 됩니다.